꿈을 꾸고 도전하고 일을 하는데 장애가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장애인의 직업 재활을 통한 사회 참여를 위해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장애인 직업재활시설협회인데요. 정유정 아나운서가 협회를 찾아 직업재활의 의미와 활동, 진정한 자립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우리 주변을 따뜻하게 만드는 사람들. 그들을 만나기 위해 직접 현장을 찾았습니다. 오늘 만나볼 곳은 한국장애인 직업재활시설협회인데요. 그럼 지금부터 현장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고 하는데요. 같은 맥락에서 장애인 복지 정책의 중심은 직업 재활에 있음을 우리 사회에 꾸준히 알리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장애인의 안정적인 자립 생활을 돕는 한국장애인 직업재활시설협회를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이상어 협회장님과 함께 직업 재활이 장애인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협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회장님, 직업 재활이라는 용어가 낯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직업 재활이 어떤 뜻인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직업 재활은 장애인들이 능력과 적성에 맞는 적절한 직업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재활 서비스, 그러니까 모든 서비스들을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직업 재활은 장애인들이 일 또 직업 생활을 통해서 사회에 참여하고 경제적인 자립을 이루고 독립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전반적인 다양한 서비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러한 전문적인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직업재활시설입니다. 말 그대로 이 직업, 일자리에 관련된 모든 일을 하는 곳이군요. 그렇죠. 직업재활의 개념, 그리고 또 그것의 중심에 직업재활시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직업재활을 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큰 차이가 있겠죠. 이런 재활을 통해서 첫 번째로는 직업 재활을 통해서 당당한 또 장애인분들이 직업인으로서 또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장애인들이 또 직장 동료로 또 지역사회 이웃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직업생활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과 적성을 발견하고 자연스럽게 이에 맞는 직업을 스스로 결정하고 사회에 참여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 복지 목표라고 말하는 완전한 사회 참여, 즉 사회 통합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노동기본권을 확보하고 생존권과 인간다운 삶을 가능케 하는 것들이 직업재활을 했을 경우에 생기는 효과성 성과라고 말할 수 있겠죠. 네, 협회가 이뤄낸 성과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사회의 참여를 돕는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주고 또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참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이처럼 협회는 장애인들이 사회에서 가치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는데요. 앞서 지난 10월 11일 협회의 중점 사업 중 하나인 중증장애인 생산품 박람회 현장을 둘러보고 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발길이 멈춘 곳에 저도 가보았는데요. 그곳엔 제1회 전국 장애인 바리스타 챔피언십 우승자를 가려내기 위한 대결이 한창이었습니다. 챔피언십 우승자로 오늘 뽑히셨는데 좀 소감이 어떠세요? 많이 기쁩니다. 제가 노력하는 만큼 그렇게 좋은 결과가 있어서 너무 뿌듯합니다. 현장에는 정말 많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과 판매시설들이 보였는데요. 독창적인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품질까지 좋은 상품들이 눈에 많이 보이는데요. 곳곳에 배치된 우리 협회 직원분들도 성심성의껏 참여자들을 돕고 있네요. 여기 시설협회 분들이 이 박람회 진행하시면서 좀 참여하시는데 남다른 기분일 것 같아요. 보람을 느끼실 것 같은데 좀 기분이 어떠세요? 네, 기분도 굉장히 좋았고요. 이번 박람회를 이제 통해서 장애 직업재활 시설이 다양한 그런 품종들을 생산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릴 수 있었다는 게 저한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번 박람회를 기점으로 다양한 장애인 일자리가 생산되고 또 만들어진 데 추석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오늘 박람회 내용도 정말 좋고 취지도 정말 어떤 의미인지 잘 가슴에 와닿는데요. 이런 박람회를 준비한 협회에서는 이 박람회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지 궁금합니다. 중에는 중증장애인 생산품이라고 하면 어딘가 일반 상품하고는 다르거나 좀 부족함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들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직접 보고 품질에 대한 부분들도 체험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 중증장애인 생산품이 결코 뒤지지 않으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우수한 제품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아이디어 상품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이 직접 접하고 앞으로 중증장애인 생산품이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이 박람회 개최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박람회를 통해 장애인 생산품 홍보와 인식 개선의 효과를 톡톡 봤다고 하는데요. 직원들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직업 재활 시설의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 참여 유도에 진심인 모습입니다. 협회 직원들의 열정과 함께 장애인의 좋은 일자리 환경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협회가 장애인분들의 내일과 내일을 함께하며 우리 시설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사회적으로 큰 울림을 줄 수 있는 협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협회는 장애인분들이 일자리만 찾는 곳이 아닌 꿈을 디자인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 협회 많이 지켜봐 주세요. 장애인 생산품이 공공기관과 일반 시민들에게 좋은 제품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장애인들이 협회를 통해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가능성을 얻을 수 있도록 인식되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생산품 화이팅! 직업재활시설 화이팅!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는 장애인의 내일을 위한 내일을 위해 좋은 일자리 환경으로 지속가능한 행복을 만들어갑니다. 오늘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를 방문해 장애인의 다양한 일자리 지원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았는데요. 이러한 협회의 노력들이 쌓여 직업재활에 대한 성숙한 인식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협회를 통해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가 증진되기를 기대해봅니다. Thank you.